한의사 김제두입니다. 5강. 4강에서 이어진 그 심법, 그 하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행심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문은 지한이 소욕, 시반이 불구, 형로이 불권입니다. 뜻을 한가하게 하여서 욕심을 쫓게 하고, 심안이 불구,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양생학과 제일 육체적으로 관련된 얘기죠. 형은 몸입니다. 몸을 이좀 적당히 피로하게 해가지고 권태롭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제가 이건 뭐 양생학, 기공, 이거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이 운동량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하냐면은, 그날 운동을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느낌이 운동을 안 했을 때하고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조금 먹으면 효과가 없죠. 또 아무리 나쁜 독도 조금이면은 몸에 해가 안 됩니다.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의 양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쉬고 나면 피로가 좀 회복되는 양. 그런데 중국 무술책에는 그 양을 써놨습니다. 이마에 땀이 날 정도까지 해야 한다, 그거죠. 그러면 왜 이마에 땀이 나느냐? 땀이 날 정도냐? 우리가 신체 전면에, 머리에서부터 혀 아래서부터 회음까지 그러는 게 인맥이고, 이렇게 아래에서 장강에서부터 동맥까지, 백회까지 흐르는 게 동맥이에요. 인맥, 동맥이 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마에 땀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맥과 동맥이 통하는 증거는 땀이 나는 거죠. 예, 단전호흡술음 같은 거 해서도 땀이 나는 것은 그때 인맥과 동맥이 통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인맥과 동맥이 통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기마 자세입니다. 요즘 기마 자세도 한참 유행이죠.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력도 강화되지만 실은 인맥과 동맥이 통하는 자세 중에서는 기마 자세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또 기마 자세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은 뭐 등산이라든가 뭐 주로 다리 운동 많이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그도 인맥 동맥을 통하게 하는 효과가 크죠. 병막 병어 무상, 길막 길어 지족. 병은 어떤 그 상도, 어떤 규칙적이고 절제함이 없는 것처럼 큰 병은 없고, 길막어 지족, 스스로 만족함을 아는 것만큼 길한 것은 없다, 그거죠. 왜 우리가 욕심이 지나치면 안 좋다, 그게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황석공은 그 초한지에 나오는 그 장량의 스승이죠. 대도인이죠. 지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참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족상락이라고 하죠.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 근데 이것이 이 족이라는 것이 실은 발족도 되지만 이게 그칠지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에서 파생된 한자가 바로 정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보십시오. 지족. 이게 그냥 보통 한자식으로 하면은 만족함을 안다고 하지만 발에 대해서 생각한다. 무식 단순하게. 그럼 발로 귀가 갑니다. 생각하는 쪽으로.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중국에서는 관광 기념품 사면은 발 모양으로 된 뭐 이런 걸 팔아요. 발 모양으로 된. 지족이라고 써 있죠. 사실 우리가 현대인은 손보다도 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지 죄 노병 유유항 무생. 이건 시인 왕유가 추야 독자에서 쓴 말인데, 노병이란 건 오래된 병. 이것을 제거하자면 오직 무생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죠. 무생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뭐 어떤 공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불교를 믿어가지고 마음이 텅 비워져서 불생불멸, 뭐 무생불생이라는 것도 통하죠. 그러고 나서부터 병이 나았다는 얘기들도 있죠. 예,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이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데서 어떤 그 출발이자 뭐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순천자 일 역천자로. 이건 속담이죠. 하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즐기는 거고, 인생을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필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됐다 어쩌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바보처럼 이거 다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넘어갈 때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죠. 참 말은 쉬운데 행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바른 철학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5강 2 오행신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행신법은 그 한나라 때 반고가 쓴 그 백호통을, 이것을 주석을 달하는 백호통덕 의에 나오는 인간의 그 다섯 가지 그 감정과 마음은 오행에 어떤 식으로 속하는가, 오장에 어떤 식으로 속하는가를 분류해 놨는데, 이게 보면은 참으로 한의학적으로나 양생학적으로 중요하게 맞아요. 오행은 목화 토 금수고, 목에 해당되는 장부는 간이고, 화에 해당되는 장부는 심이고, 토에 해당되는 장부는 비고, 금에 해당되는 장부는 폐고, 수에 해당되는 장부는 신입니다. 그런데 오상은 상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떳떳한 그 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상은 인의 신의 진대, 이것은 각각 인은 간에서 나오고 심은 예에서 나오고 비는 신은 비에서 나오고 폐에서는 의가 나오고 신에서는 지가 나옵니다. 방위는 목은 동, 화는 남, 토는 중앙, 금은 서, 수는 북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죠. 너그러운 마음을 쓰지 못하면 실은 간이 병들고, 간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지를 못해요.
이게 목의 기능은 덮어 씌우거나 커나가고 번성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이 막히고 그러면은 되게 간 경화나 뭐 간에 관한 질환이 생기는 것은 뻗어나가고 이 커나가는 그 번성이 막혔기 때문에 간이 병들죠. 화는 쉼인데 쉼에서는 예의가 나옵니다. 화는 불의 특징은 뭐냐면 밝게 비추고 꺼져서 어둡고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는 예로서 분명히 자기의 그 마음을 나타내야죠. 적절하게. 그래서 이 화라고 했죠. 토는 비라고 했는데 비는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떠받치고 토는 떠받치고 포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생하게 하고 또 그래서 토덕인데 토덕은 신실하게 실행하고 속이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자죠. 이게 사주학적으로도 오행의 어떤 그 간지가 많은 사람은 신용이 있어요. 그리고 금은 의인데 이건 뭐 옳다는 의죠. 근데 정하고는 틀리죠. 뭐 행동으로 옮기는 의죠. 뭐 안중근 의사처럼 이건 폐에서 나오는데 그 폐 기능이 약하다든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의로운 마음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진은 신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엄청 큰 거죠. 자, 제가 그리고 신은 이 수는 윤택하게 하고 이 모든 걸 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 좀 융통성이 있고 애교가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농담을 잘하고 융통성 부드러운 사람은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는 신장에서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윤기가 있고 굴러가는 것 같은 사람은 이게 신장 기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자, 제가 논어옹야편에 나오는 이게 오행의 신법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지자 동 인자 정, 지자 락 인자 수. 우리 뭐 요산 요수란 사자 성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 지자는 알지자인데 옛날에는 알지자와 지혜지자를 혼동해서 썼어요. 같은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즐기고 너그러운 사람은 산을 즐긴다. 자, 너그러운 거하고 목하고, 목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산에 있죠. 같은 색깔이죠. 그리고 그 의학 실험을 해보건데, 그 형무소 뭐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한테 푸른색 옷을 입힌다든가, 그것이 이 색깔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을 제일 안정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너그러워지는 거죠, 색깔 때문에. 그리고 지자통,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화죠. 이건 심에 속했으니까. 화의 특징은 이 오행 중에서 제일 잘 움직여요. 불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움직입니다. 인자정, 너그러운 사람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나무는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에 비해서. 지자, 락. 지자는 뭐 하여튼 즐거워하면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즐거워한다, 즐긴다, 뭐 이게 꼭 어떤 그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뭐 같은 거죠.
인자수. 너그러운 사람은 오래 삽니다. 자, 너그러운 사람은 수생목이죠. 오행에서. 신장의 기능이 좋으니까는 너그러운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오행 중에서 서로 상극인 것은 화와 수인데, 화가 너무 많아서 수를 극하는 것들이 현대인의 병인데, 이게 화가 수를 극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신장 기능이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수승화강, 수화 기재하는데 가장 근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제일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다른 기능은 떨어져도 그럭저럭 사는데 신장 기능이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지혜를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들떠가지고 수많은 막 잡생장이나 그런 건 지혜가 아니라, 이 수기가 화기를 재 엉켜가지고 이렇게 감쌌을 때, 그때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가장 지혜죠. 그러니까는 하루 중에서 가장 그 지혜가 있을 때는 밤에 잘 때 신장의 수기가 활동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쾌하고 머릿속에 잡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IQ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를 제가 하나 썼는데, 이것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금하고 폐하고 의하고 서하고. 이 금의 색깔은 오행으로 치면은, 오행 색깔로 치면 백이거든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금기가 강해서 얼굴이 하얗고, 또 폐 기능이 강할 때 몸에 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기가 강해서 어떤 기계 문명 같은 게 발달한 것 같아요. 많은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뭐 이해하시겠습니까?